안녕하세요, 이브랜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복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260 풍선 하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바람은 끝에서 15cm 정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주입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왼손 검지로 주입구 부분을 쭉 눌러서 살짝 말랑하게, 자, 오른손을 바람을 조금씩 밀어 주셔야 됩니다. 좀 말랑하게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자,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자, 주입구 부분을 잡아 주시고 왼손은 천천히 빼 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다음은 이제 이게 튤립 공개하겠습니다. 잡고 돌려주세요. 자, 튤립 공개 완성됐죠. 이 상태에서 자, 3cm 방울 하나, 자, 5cm 방울 하나, 3cm 방울 하나, 5cm 방울 하나, 다시 3cm 방울 하나, 마지막으로 5cm 방울 하나, 총 7개의 방울이 생겼습니다. 자, 끝에서 5개, 하나, 둘, 셋, 넷, 5개, 5개를 같이 잡아주시고 돌려주세요. 자, 튤립고개에서 만드는 첫 번째 부분, 자, 이거 첫 번째 방울을 안쪽으로 넣어주시고, 자, 좀 안쪽으로 넣어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꽉 잡아주세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양쪽에 있는 3cm 방울을 핀치를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. 핀치를 당겨서 돌려주시고. 똑같이 당기고 돌리고. 하나, 둘, 셋. 얼굴 완성됐습니다. 다음은 5cm 방울을 4개 만들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이 4개 방울을 같이 모아서 돌려주세요. 다음은 이제 사이로 방울을 크게 맞춰주시고 방울을 만들어서 사이로 넣어주세요. 또 같은 크기만큼 잡아주시고 쭉 밀어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감아주세요. 자, 남은 부분은 이제 터트려서 버려주시면 됩니다. 더 만들어서 터진 부분은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. 넣어주시고 다 완성됐습니다. 여기서 이제 봉만 적어주시면 됩니다.
완성입니다.